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중 로마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과 포로로마노를 여행할 겁니다. 짧은 거리지만 볼거리와 중요한 유적이 너무 많아 하루로도 부족할 수 있는 이곳, 로마의 핵심 코스 여행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우선 콜로세움으로 가기 전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로마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3개의 개선문 중에 하나인 이 개선문은 높이 약 25m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서로마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고, 후에는 로마를 정복한 나폴레옹이 개선문을 본따 파리의 카루젤 개선문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로마의 상징이자 로마의 대표 건축물 콜로세움입니다. 현재는 원형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이고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대 걸작으로 네로 황제의 뒤를 이은 베스파시아누스가 피폐해져 있던 민심을 달래고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72년에 착공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 때인 80년에 완성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건축물입니다. 이제 콜로세움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로세움 내부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십자가가 보이는데, 이곳은 황제석으로 황제가 경기를 지켜보던 자리가 나오고, 그 주변에는 원로원석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법무관석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 콜로세움은 정치 집회와 문화 행사가 열리기도 했지만 검투 경기와 맹수 사냥 등의 자극적인 공연을 통하여 로마인들의 욕망을 분출하고 통치자에게는 강력한 로마를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콜로세움 내에 100개가 넘는 음수대와 도랑을 보면 송수로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지하 공간에 물을 채워 넣어 모의회전이 가능했던 경기장입니다. 이곳 콜로세움은 귀족이 맨 아래쪽에 자리를 하였고, 기사, 평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여자들은 점점 위쪽으로 좌석이 배정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콜로세움은 원형의 3분의 1인 뼈대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곳에서는 수많은 역사와 거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진정한 콜로세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콜로세움을 뒤로하고 로마인의 광장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의 심장, 포로로마노로 이동하겠습니다. 콜로세움과 가까운 티투스 개선문 게이트를 통해 포로로마노로 입장하면 가장 먼저 티투스 개선문이 보입니다. 아치 안쪽에는 티투스 황제가 쌍두마차를 타고 개선하는 장면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개선문을 통과해 낮은 언덕으로 올라가면 정면에 위치한 아치형 구조물인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의 일부가 보입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입니다. 지금 이 구조물이 좀 전에 멀리서 보던 막센티우스 바실리카인데, 가까이서 보니 건축물의 규모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옆으로 이동하면 로뮬루스 신전이 보이는데, 이 신전은 막센티우스 황제가 어린 아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교황에게 바쳐져 성당으로 통하는 출입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포로로마노는 테베레강의 잦은 범람으로 형성된 습지에 일곱 언덕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자연스레 상인들이 모여 시장이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후에 도시의 정치, 경제,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바뀌게 된 곳입니다. 이곳은 포로광장입니다. 이 넓은 광장 주변으로 도시의 중요한 관공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스 신전도 보이는데, 카스토르와 폴리데우스는 쌍둥이 별자리의 주인공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필라티노 언덕으로 올라오면 전망대가 있는데, 이곳은 포로로마노의 전경이 거의 다 보이는 높은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고대 로마 시대의 힘을 느낄 수도 있는 곳입니다. 포로로마노에서 캄피돌리오 언덕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사투르누스 신전은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으로 농업의 신인 사투르누스를 모시는 신전입니다. 신전 아래 보관소가 있어 황제의 금고로 사용되는 제국 중앙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문은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개선문인데, 페르시아 원정을 승리로 이끈 셉티미우스 황제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셉티미우스 황제는
최초의 북아프리카 출신의 황제입니다. 이곳은 캄피돌리오 광장으로 가는 언덕길인데 이곳에 가면 포로로마노에 들어가지 않고도 포로로마노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포로로마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마치 고대 로마 시대에 와 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포로로마노 게이트로 빠져나와 베네치아 광장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거리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유명 화가와 음악가, 거리의 예술가들이 관광객들의 흥을 높여줍니다. 이 길의 좌측에는 포로로마노가 있고 길 건너 우측에는 인류 최초의 백화점인 트라이아누스 마켓이 있습니다. 이제 포로로마노를 지나 오늘의 마지막 코스인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 기념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념관 중앙 계단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 용사들을 기리는 불이 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근위병이 24시간 내내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로마의 건축물과 다르게 화이트 톤이라 웨딩 케이크라는 조롱속 낀 별명도 있으나 크기는 매우 웅장합니다. 그리고 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로마의 전경을 더 보고 싶으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앞에 위치한 이탈리아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로마의 배꼽이라 불리우는 베네치아 광장이 있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일정이 끝났습니다. 콜로세움의 엄청난 스케일과 그 웅장함, 천년의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포로로마노를 보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했던 로마 제국,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